나 딱 한 가지 더 말고 싶어. 원숭이 띠는 32이나 이분들은 아마 올해는 벼락 운이 있어서 한번 뭐 벼락 돈이 생긴다든가 그런 게 한번 있을 거야. 요건 있어. 32살. 안녕하십니까, 동호남 홍도령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삼재띠 중에 이제 또 2023년도에도 삼재잖아요. 원숭이띠예요. 나이를 제가 한번 또 일단 불러드릴게요. 불러. 32살이 되는 원숭이띠. 임신생 분들. 네. 이분들은 삼재라도 복삼재야. 복삼재라서 괜찮을 거. 아마 12월달을 음력으로 12월달부터는 아마 이분들이 조금 징조가 보일 거야. 내가 뭐 하는 게 여태까지 꼬였는데 지금 슬슬 풀린다면 이 운이 들어온 거야.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거야. 팩트네요. 다음은 44세가 되시는 경진생 원숭이띠. 이분들도 복삼재다. 이 원숭이 분들은 대부분 복삼재가 많아 올해. 개묘년에는 이분들은 그냥 내가 뭐를 하고 싶다든가 투자를 하고 싶다든가 내가 무슨 땅을 산다든가 그랬으면 난 꼭 권해주고 싶어. 44살 먹은 분들은 막힘이 없을 거야 개묘년에는. 사사하면 근데 원래 좀 죽은 사자잖아. 사살에도 안 좋게도 생각하잖아. 근데 이것도 무조건 사살에도 나쁜 건 없어.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도전해 보라는 거. 다음은 56세가 되시는 무신세. 이분들도 저기야 복삼제야. 이분들은 할 거 없어. 그냥 어디 가셔서 어디를 가시다든가 내가 뭐 해외로 나간다든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투자를 진짜 한다든가 내가 뭐 한번 손을 대봤으면 좋겠다는 거. 괜찮은 거 이분들은. 마지막으로 68세가 되시는 원숭이. 병신생 이분들만 좀 반이야 운이. 근데 무슨 삼재래 해도 나쁜 건 아니시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. 운은 반이라. 나는 이분들한테 뭐를 하라 권하고 싶지는 않아. 그냥 지금 하던 일, 지금 하시는 거 좀 많이 좀 돌보고 몸이나 조금 돌보시라는 거. 이분들은 그러면은 두 번째 맞이하는 삼재 삼재풀이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이거는 삼재래도 자기나 가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막 싶으면 많은 건데 나는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. 굳이 한다면 이 44살 사사 그것만 걔네들만 그 사람들만 해줬으면 좋겠어. 어차피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. 뭐 선생님이 오시던 다른 데 가든. 자이씨. 자 원숭이 분들 선생님이 이제 또 나 딱 한 가지 더 말고 싶어. 네. 원숭이띠는 32이나 이분들은 아마 올해는 벼락 운이 있어서 한번 뭐 벼락 돈이 생긴다든가 그런 게 한번 있을 거야. 이런 말씀 잘 안 해주시네. 요건 있어. 32살 임신생들은. 근데 이거만 듣고 다는 하지 말아라. 자, 원숭이띠분들도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삼재에 선생님 또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원숭이띠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세요. 탐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운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한번 도전을 하고 32살 먹은 분들은 꼭 벼락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노려보라 이거지. 네. 감사합니다. 네.